순창군이 외국산 종균을 대체하고 장류와 발효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순창 황국 1호 종국 제품을 이달 안에 출시합니다. 순창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이 개발한 황국 1호는 전통 메주에서 분리한 종균으로 곰팡이 독소인 아플라톡신을 생성하지 않고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과가 우수합니다. 이에 따라 발효미생물 균주의 국산화가 한층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본 곰팡이를 순창 곰팡이로 대체하여 우리나라 발효종균과 전통 발효식품의 진정한 자주 독립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고창군이 상수도 수용가의 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수도 급수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고창군은 그동안 사용료 체납 등으로 급수가 정지된 가정이 해체 신청 시에 내는 수수료가 부담된다는 의견이 많아 부과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또 요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남원 항공우주천문대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오는 10월 서비스용 바리스타 로봇을 선보입니다. 바리스타 로봇은 프로그래밍을 통해 정확한 비율로 배합해서 커피를 내릴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바리스타 로봇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임실군이 조사류 수확에 나설 농작업 대행 작업단을 구성했습니다. 작업단은 오는 10월까지 100헥타르에 이르는 사료용 옥수수와 수단 그라스 수확을 대행하게 돼 사료작물 재배 확대와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